2001년 4월 네덜란드는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하지만 이 법이 왕족에게도 적용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네덜란드에서 일반 시민과 달리 왕족은 결혼을 하고 왕위를 이으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과거 일부 왕족은 굳이 의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결혼을 하겠다며 왕위 계승 자격을 포기한 바 있다. 네덜란드의 왕위 계승자가 동성 결혼을 해도 문제가 없는가? 라는 문제에 네덜란드의 총리 마르크 리터가 12일 현지 시각 공식적으로 답했다. 정부는 네덜란드의 왕위 계승 자격이 있는 자가 동성 파트너와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왕위 계승자나 왕이 동성 결혼을 원한다면 폐위하지 않고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다. 현재 네덜란드의 왕위 계승자 1순위는 카타리나 아말리아 공주로 현재 17살이다. 현재 국왕인 빌럼 알렉산더르는 카타리나 공주를 포함해 3명의 딸이 있다. 즉, 다음 네덜란드 국왕은 여왕이 될 확률이 높다. 카타리나 공주의 사생활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가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는 정확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마르크 리터는 시대가 변했다. 2000년에는 왕족의 동성 결혼이 문제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마르크는 단 한 가지 왕족의 동성 결혼으로 미래의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안정윤 에디터, 윤윤, 아내 터프포스트, 케야.